이 계보는요, 그냥 그대로. 아, 네. 네, 현대 점성학적인 계보를 그대로 넣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이 사우스 노드, 노스 노드들은 그 인도 베다 점성에서 차용해왔기 때문에 고전 점성학적인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서 아마 고전 점성학적인 올드 룰러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할 게 뭐가 있냐면 저희는요 자유 의지를 중요시해요. 그런데 고전 점성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업보 그대로 받아요. 왜냐하면 인도라는 회사 나라 자체가 그냥 내가 자라온 그 내가 받은 대로 까르마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까르마적인 문화로 봤기 때문에 고전 점성학적인 해석과 현대 점성학적인 해석이 좀 달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서양 점성학을 하잖아. 미국 점성학을 하기 때문에 이 까르마 문화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천해명을 해요.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12번째 하우스에 목성 안 한다. 해왕성을 그냥 그대로 보면 돼. 그냥 물고기 자리로 보면 돼. 그냥 물고기 자리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 사인과 하우스가 지금 결합이 된 거죠. 사인, 하우스 지금 결합이 됐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행성의 어스펙트 보라 그랬죠. 세 가지 어스펙트 보는데 컨정션 되어 있어. 봐. 이 선생님이 지금 뭐가 있냐면 사자 자리, 사우스 노드가 사자 자리하고 지금 사자 자리로 왔어. 그러면 첫 번째 컨정션이 태양하고 컨정션 된 거예요. 컨정션 주변에 있는 행성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 태양하고 컨정션 됐어. 그러면 나의 사인의 룰러가 컨정션 된 걸로 보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 컨정션은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사우스 노드. 사우스 노드의 사인의 룰러는요 그 사람의 성격. 첫 번째 컨정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생에서 가져온 성격이야. 컨정션은 성격으로 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생님이 사자 자리로 와서 사자 자리 같은 태양 같은 성격을 가지고 왔어. 그런데 이 사우스 노드 옆에 행성이 하나가 딱 붙어 있어. 어떤 행성이? 그러면 두 번째 성격이 있죠. 그 행성은 본질적인 저기 사인에서 오는 성격 하나, 컨정션 되어 있는 성격 하나. 두 개 얘기했죠. 네, 컨정션도. 컨정션도 그 전생에서 가져온 성격이야. 그러면 이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 저기 사인으로만 온 성격이 덜 복잡해. 옆에 행성이 하나가 붙어 있으면 하나가 더 성격이 지금 플러스가 됐죠. 네. 그러면 컨정션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가 행성이 붙어 있어. 그것도 성격이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과 하나 붙어 있는 사람과 두 개 붙어 있는 사람과 다섯 개 붙어 있는 사람 다르죠. 왜 다섯 개 붙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스텔리온.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성격으로 봐. 무슨 성격? 전생에 가져온 성격. 전생.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사우스 노드가 안 붙어 있다 할지라도 세 개, 네 개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 발산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전생부터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전생에 여러 생을 살고 왔겠죠. 그래 이 사람의 성격이야. 사우스는 천칭인데 옆에 천왕성 천칭을 딱 들리게. 성격이야. 성격. 사우스 천칭이면 이 선생님은 금성하고 컨정션, 천왕성하고 컨정션. 이 선생님은요 공부할 게 되게 많아. 사우스 노드, 노스 노드, 어퍼지션으로요 다발로 붙어 있어. 이 선생님 거 연구하면 다 돼.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성격으로 봐라. 컨정션은 성격. 그리고 어퍼지션. 어퍼지션이요. 어퍼지션은요 전생에 나와 맞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전생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일을 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 생에 온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고 왔어. 그런데 맞섰어. 그러니까 이미 한번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노력을 하면 그거 마스터할 수 있어요. 어퍼지션.
노스, 아, 사우스 노드의 어퍼지션이야. 그러기 때문에 전생에 이미 그거를 접하고 온 거지.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맞섰어. 나는 그것 때문에 맞아. 힘든 거예요. 맞섰죠? 이 선생님은 맞섰어, 또. 그런데 이번 생에서 내가 그거를 잘 직시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 생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이 맞섰으니까, 괴로우니까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해 가십죠? 네. 이순신 장군이었나? 왜냐면 나는 그거가 내 혼이 그거를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맞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회피할 수 있죠. 그거 맞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퍼지션 됐죠? 스퀘어. 스퀘어. 이 스퀘어 너무 중요해요. 이 스퀘어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퀘어는요 카이론으로 가는 그리고 카이론에서 노드로 가는 그 노드 아 저기 노스 노드 있죠. 그 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카이론과 같은 거예요. 스퀘어 각도는요 건너뛴 단계. 내가 전생에서 이거를 저기 봤어. 아까 어포지션은 싸웠어. 맞섰어. 내가 힘이 없어서 죽었어. 힘이 없어서 죽었잖아. 근데 요거는요 봤는데 내가 안 되겠어. 그래서 회피했어요.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전생의 나를 괴롭히니까 나는 그거를 아예 회피해버린 거예요. 아예 맞서지도 않고. 맞서지도 않고 그냥 거기 접하지 않고 뛰어온 거예요. 전생부터. 전생부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사각지대라 그래요. 사각지대.